저크베이트로 한번 빠르게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저크베이트를 잡아낸 오늘의 첫 베이스. 아, 사이즈 훌륭합니다. 사실 한 2, 3 정도 되는 베이스를 저크베이트로 잡아냈습니다. 완전 돌바닥이었으면 우와! 됐어! 아주 사각사각한 대청호 겨울 베이스를 또 저크베이트로 한 마리 또 잡아냈습니다. 역시 있어. 역시 여러분 이거지. 쓰레기를 버리십시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오는 꾼 여러분, 앵글러 행실입니다. 날씨가 미쳤어요. 하루아침에 무슨 8도가 떨어져. 지금 이렇게 추운 날 제가 찾은 이곳은 대청호에서 저도 처음 찾는 곳이에요. 대청호 소정리입니다. 대청호 소정리. 제가 이 포인트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배스들이 점점 본류의 깊은 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지도를 보다 보니까 이 소정리가 곶불이도 많고 갑자기 확 꺾어지는 지형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배스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포인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저렇게 춥네. 한번 올낚시 재밌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Let's go. 처음 찾는 필드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탐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저수온기라서 루어를 뭘 선택할까 좀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오늘 날이 조금 흐리지만 지금 수온이 12도에서 13도 그렇게 낮은 수온이 아닙니다. 저크베이트로 한번 빠르게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가 안 떠서 베스트들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낮은 게 좀 흠인데, 그래도 수온이 그렇게 낮지 않으니까. 아, 여기 해가 비치는 데다가 샬로우로 들어가다 아주 좋은 포인트. 여기 뭔가 베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 됐어. 그렇지. 썩을 기름. 근데 지금 어쨌든 셜록에 베스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징조예요. 지금 여기가 셜록인 셜록인데 좀 특별한 셜록입니다. 이쪽은 수심이 한 10m, 12m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m 막 이렇게 되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깊은 곳에서 갑자기 깎아지르는 그런 곳인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베스들은 언제나 좀 추워지면은 깊은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표층 수온이 따뜻해지면은 언제든지 셜록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베스가 그렇게 먼 거리를 가지 않고도 자기가 살기 좋은 조건을 날씨에 맞춰서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렇게 갑자기 수심이 변하는 그런 곳에 배스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놓치면 안 된다 이거는! 샤크베이트! 와, 큽니다! 그렇지! 저크베이트 베이비! 저크베이트를 잡아낸 오늘의 첫 베이스! 아, 사이즈 훌륭합니다. 사실 한 2, 3 정도 되는 베이스를 저크베이트로 잡아냈습니다. 날씨는 엄청나게 춥지만 수온은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첼로에도 베스뿐만 아니라 베이트피시들도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는 그런 수온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저크베이트로 천천히 공략을 하니까 주저없이 확 물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날씨 추우니까 베스가 다 깊은 곳에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가 떠있거나 아니면 아직 수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면 첼로에도 천천히 공략하면 그 사이즈 좋은 베스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차를 안 가져와서 사이즈를 못 짜는 게 좀 아쉽다. 다 가지러 갈게. 한번 좀 돌아가야겠다. 차도 챙겼고 이제 렁크하고 육자만 잡으면 되겠다. 이제. 이 뭔 개소리야? 반대쪽에 해 비친다. 해가 비친 쪽에 아무래도 셜로우에 베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해가 비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오. 쇼크베이트. 크진 않은데 이거 왜 기름 쓰는 거야? 돌고리 돌고 가네. 스테이를 오래 주니까 또 한 마리 베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얕은 곳에도 지금 해가 떠서 북쪽이 지금 따뜻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베스들이 셜로우에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 림리스 크랭크도 사실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림리스 크랭크를 굳이 쓰지 않는 이유가 이 쉘로우에 나뭇가지나 이런 장애물이 굉장히 많아요. 림리스 크랭크 쓰면은 분명히 오늘도 10만원 이상 해먹고 갈 겁니다. 쉘로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림리스 크랭크를 쓰기 좀 어려워요. 완전 돌바닥이었으면 우와! 쇼크매트 스텔을 줄 때 바로 얘기할 때 우와 힘이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푹 씻어왔네 저기. 나와. 와우! 예스! 아주 사각사각한 대청호 겨울베스를 또 쇼크베이트로 한 마리 또 잡아냈습니다. 멘트 치면서 스텔 주고 있는데 바로 여지없이 그냥 쇼크베이트에서 빡! 물어준 그런 베스예요. 아, 토실토실하고 사이즈도 40, 한 2, 3 정도 되는 아주 좋은 대청호 베스. 겨울에 역시 쇼크베이트 아주 좋은 로어예요. 아, 좋아, 좋아. 지나다 보니까 아니 이런 게 있었어? 수심이 깊어 보이는데 여기에 숨을라고 이렇게 쫙 있으면은 야 이런 때 아주 좋은 포인트죠. 여기서 한번 대물 노려볼 만도 하겠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필 재수없게 저게 적이 걸리다니. 아 빠르게 이동해서 다시 한번 튀어나온 곶뿌리들 바위들 위주로 한번 계속 공략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역시 있어. 역시 우와 큽니다. 오 역시 갑자기 깊어지는 곳에서 얕아지는 곳을 가니까 베스가 있네요. 올라와 친구야. 오케이 롱커다. 와 씨 그렇지 역시 있구만 여러분. 이거 쭉 깊습니다. 저쪽에 갑자기 숨으려고 딱 보여가지고 아 저기부터 얕구나 하고 이제 경계면을 딱 긁으면서 스테이를 주니까 야 이렇게 튼실한 대청호베스가 바로 쇼크베이트를 팍 물고 나와줬습니다. 아 이 렁커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조금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대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둥이 맞췄고 야 이거 씨 잘해주고 50을 간신히 딱 찍네요. 아 씨 아 어쨌든 대청호에서 사이즈 좋은 런커베스 감수했습니다. 아 역시 저크베이트 지금까지 추울 때 뒤에서 셀로우로 이어지는 구간에 저크베이트 이렇게 큰 녀석들이 먹이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 너무 좋다. 확실히 좀 더 명쾌해졌어요. 디베에서 셀로우로 가는 쪽 그곳에 베스가 있다. 베스 우와 크다 역시 셀로우에 올라있다 베스. 우와 갑자기 기습으로 올랐습니다. 우와 일로와 안 크네. 안 크잖아. 아니, 전혀 크지 않은 녀석이 왜 크진 않네요. 크진 않은데 힘을 왜 이렇게 잘 쓰는 거야 이 녀석. 아 오짜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 위에는 탄탄한 플랫 쪽으로 오면 점점 깊어져요. 깊은 것과 얕은 곳을 오가고 있던 그런 베스입니다. 오케이 스테이 줄 때 마지막에 크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날이 지금 점점 따뜻해지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 같아요. 아 뭐 작은 거 떴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 손만 본다는 게 중요하지. 아 너무 좋아요. 네 낚시를 마쳐 나왔습니다. 오늘 대청호 여기는 딱 요 원태클 하나로 아주 깊은 곳에서 얕은 쉘로우로 이어지는 깊은 길목을 공략해서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햇살을 쬐고 먹이 사냥을 하러 나오는 활성도 좋은 베스트만 노리고 낚시를 했는데 아 그게 다행히 잘 먹혀서 사이즈 좋은 베스트 몇 마리 잡고 롱커베스도 한 마리 잡는 아주 즐거운 낚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저수온기지만 깊은 곳을 천천히 공략한 낚시였지만 아직은 이렇게 하드베이트를 활용한 속도감 있는 낚시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요거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가서 정리하고 쓰레기 줍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여긴 쓰레기가 얼마 없네요. 네, 쓰레기가 별로 없었고 다행히 오늘은 빨리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글뱅이 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